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기적을 만드는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와 요메리 엘로힘. 그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창조하셨다. 기적을 주셨다. 운명을 바꿔놨다. 20대로 자궁을 만들었다. 20대의 청년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정자를 만들었다. 난자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 오시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못 오시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제안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안 될걸? 왜요? 늙다라는 말이 죽음에 가까워져 있다. 죽기 직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망하기 직전 있는 사람한테 찾아와요. 여러분, 신방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만 천사가 따라 붙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천만 천사를 거느리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셨습니다. 천사장과 군장과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모든 그룹과 세라피와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룹이 들어가서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세라피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데 아브라함처럼 거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5월달에 신방이 있는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신방이 있고 찾아오는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찾아오십니다. 예배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교리적으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안에 계시지만 모르고 살아가요. 집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세안교회 교회 방송국 SBC TV 방송국을 통해서 아내는 휴거하고 남편은 그냥 밥도 못 먹고 있잖아요. 왜요? 건성건성 기도해서 식사 기도 시간이나 진적해야지. 눈 뜨고 기도해도 RSU 앞에 과장 때문에 내눈못 감고시오 이러면 안 돼요. 진지하게 경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과장님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적을 만드는 신방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이 찾아왔다. 그러면 말로 비틀어졌던 사라의 자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자, 오늘 와 요메리우스 쇼브 이시부 엘레카 그가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내게로 와서 명년에는 아이를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이건 내거 아니여. 거시기 집사님 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에? 여기서 목적인 아이는 우리의 고난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와, 요메리는 그가 이르시되.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그가 창조하시되. 그가 기적을 주시되. 그가 명령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와 요메르 엘로힘 예이오르 와 예이오르 명령하니까 그냥 빛이 쫙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명령하니까 여러분 지혜가 탁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지혜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미련해요. 참 미련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 여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워요. 마음 여는 게 훨씬, 왜돈 버는 거는 수동태야. 남한테 가서 구걸하고, 막, 팍,
잘 보이고 아양 떨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마음 여는 건 나한테 잘 보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상속자로 마음 열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에? 상속은 다 받고 싶지만 안 열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그 거시기가 열으라고 해야지. 열으라고 한 번 열으라고 하면 열 번을 닫아요. 시간이 여시길 바랍니다. 계속 접속사 와, 동사 가령.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애기 좀 주슈 안에서 애기 준다는 거예요. 지금 칼령이니까. 에? 여러분 칼령을 뭐라고 합니까? 단순 수동형. 에? 칼령은 단순 수동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아십니다. 그럼 미완료예요. 내가 될 때까지. 에? 그러니까 믿음이 현치 않으니까 직접 한 거예요. 에? 믿음이 현치 않으면 그냥 막내딸을 시집보내니 내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에? 답답하거든 막내딸은. 왜요? 경험을 안 해봐서요. 남성 3인칭 단수 그분이 그죠? 그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명령하다 그죠? 명령하다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포입니다. 창조는 선포입니다.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희미하게 있어요. 희미해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잘 보여요. 이게 창조의 순서입니다. 쇼부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내게 내년 명년에 돌아올 때쯤 돼서는 아이를 준다 이 말이죠. 반드시라는 말은 동사 가령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때가 되면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수준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 카이로스는 머리까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높이 올라가서 머리가 되다. 에? 높이 올라가서 지혜를 받아야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색하고 미련한 사람에게 줘봐야 복제하잖아요. 칼령이니까 단순 수동형으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사니까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주고 나는 안 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죄종에 감동 준 대로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왜 비를 그 서울만 오고 다른 데는 안 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신의 계획을 왜 저 사람은 은혜 주고 나는 안 줍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됐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절에서 목탁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죠? 바뀌어요. 내가 이게 허튼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 열심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죠? 이 시간에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수십 년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춰줘도 몰라요. 그분이 그러는 거나 우리가 그러는 거나 똑같아요. 에? 이 시간에 깨닫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천만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서 다 나눠주십니다. 넌 이게 부족하지? 넌 이게 부족하지? 그것이 말씀입니다. 어? 부정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지를 못해요. 뭐 자궁이 비틀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뭐 내가 지금 백살이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부정사니까. 거기다가도 이건 절대형이야. 어?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형은 슈브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뭐뭐의 행복을 회복하다. 반드시라는 것은 행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막아요. 절대형이에요. 부정사예요. 단순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이 왜 찍어놨어요 이제. 뭐 애굽으로 가서 뭐 부인을 두 번 팔아먹었던 간에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에? 그러면 언제 오느냐? 회개하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반드시는 회개가 뒤따릅니다. 에? 하나님의 의지가 칼령이지만 이슈부 내가 돌아오리니 동사 칼령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반드시 오고 칼령 미완료 여기는 미완료고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는 돌아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 돌아오는 것을. 에? 언제 온대요? 이렇게 돌아오는 걸. 명년에, 내년에. 예전의 성경은 명년인데 이번의 성경은 내년에. 그렇죠? 미완료 공성이니까 남성, 여성이 다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뻐서 아브라함한테 가고 사라만 이뻐서 사라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돌아와야.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생육법으로 잉태를 시켜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정관념을 고치는 시간이에요. 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살 빼는 사람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에? 그러면 여러분 노력을 하면 거울 보고 나서 예뻐진 모습을 보면 빼요 안 빼요? 뺍니다. 에. 왜? 먹는 욕구보다 예쁜 욕구가 지배를 넘어 빠지는 거예요. 먹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못 뺍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난 물만 먹어도 살쪄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 공성 1인칭 단수니까 내가, 그쵸? 너희들 공성이니까 너희들에게 스스로 아직 미완료니까 시간은 안 지났다 그런 뜻이에요. 에? 원령은 이것도 슈브입니다. 푸완령인데 분사입니다. 돌아오는 건 한 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라 소리죠. 어? 구조된, 구원된 푸활령이라는 것은 강압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궁을 수술을 해요. 어? 수술한다는 게 뭐냐면 젊은 그것으로 만들어요. 그죠?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운을 줘요. 어?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것이 부활령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강압수동형이니까. 에? 강력하게. 무슨 채소를 먹었는데 치료가 되어지고 피가 생겨지고 젊어지고 아기를 낳는데 90대 할머니가 낳은 게 아니라 20대가 낳은 것처럼 씩씩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부활 분사형 구조된 구원된 이미 어떻게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만들 때느냐? 갚아주다. 사메라 16장 12절 돌아오시면 다 갚아줘요. 어? 그 다음에 풀리다. 창세기 27장 44절 풀어줘요.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신방 오셔서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어? 베풀다. 스가랴 8장 15절 거두다. 역대야 34장 9절 보답하다. 역대야 32장 25절 구원하다. 시편 35장 17절 그래서 왕래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명사로 에스겔서 1장 14절 그죠? 내가 돌아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돌아왔다. 엘레카 내게로 내게로 엘레카 내게로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남성 2인칭 단수 전치사. 그래서 이 전치사는 연계형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다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에리라는 전치사는 연계형인데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장소로 운동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로 서로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 개로 와서 서로 바라보면서 그때는 아기가 있겠지요. 그죠? 네, 약속이니까.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가이트 하야 왜 있네 맨 그때는 내년 명년에는 이맘때는 아들이 있다. 그죠?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응답이 있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적용하면 가레트 이맘때에 하이야 내년에 그죠? 가레트 이맘때에란 말은 불분리 전치사 K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분리 전치사 K. 자, 불분리 전치사 K는 뭘 만다고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예? 불분리 됐는데 이제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죠? 불분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부부하고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불분리 전치사니까 정관사하 장모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까지 지금 한 말이 유효하게끔 장모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다음 주까지 단모음이든지 장모음으로 그 사건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관사하는 아이를 낳는 거, 그때 그 1년 뒤 장모음이니까. 에? 단모음은 아, 장모음은 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에? 에. 이건 아시겠죠? 이? 아멘. 에, 이건 알잖아요. 에? 근데 정관사 장모음합니다. 명사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이맘때, 내년 이맘때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형이니까 기다릴 수가 있겠지요. 남성형은 급해요. 그러니까 남자라도 여성형을 가져야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 에. 원형은 에트입니다. 에트. 이 에트란 말은 단장하고 지나가다, 채우다, 벗다, 꾸미다. 그러니까 단장을 1년 동안 하라는 거예요. 에? 그 단장이 뭡니까? 영의 공간을 깨끗하게, 불신앙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막의 그 주파수가 의심입니다. 에? 아니 상속을 준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나에게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져서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맞춰서 사이클을 맞춰서 나에게 꼭 맞는 상속자를 만나게 해줘요. 클로로 노모스로 봉사했으니까. 클로로란 말은 강제로 누구 것을 떼서, 노모스라는 것은 율법으로 봉사한 자에게. 근데 율법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내 기분으로 봉사해요. 내가 조금 좋으면 마음 열어서 하고, 내가 좀 싱숭생숭하면 싱숭생숭하는 거로 하고, 그거를 천사가 와서 다 먹어요. 에? 최종을 거쳐서.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 그럼 단장하는 게 뭡니까? 나의 재짐이 뭐냐? 에? 여러분 재가 떠나가면 예뻐집니다. 에? 젊어집니다. 순식간에 늙어지면 재가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잠 잘 때 잠 잘 오고, 악한 꿈 안 꾸고, 그래서 사람 만나면 반갑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최종 저렇게 다니다가 상가 건물 보면 아 저 교회 저기서 임대 받는데 저 건물 사기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다녀요. 어? 주여 저기 있는 상가도 우리고, 그거는 망령된 기도예요. 아유, 너무 조그만 건물에서 임대를 했네요. 저 옆 건물 사게 해주세요. 저 그래요. 에? 아니, 손바닥 많은 상가 건물에서, 에? 그분은 원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텐데 제가 깎을 수는 없잖아요. 어? 하나님, 에? 다닥다닥 붙은 교회를 보고 모두 다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저렇게 저분들은 한 건물 있으면서 싸우지를 않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큰 축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하면 남의 기도가 내 기도예요. 적어놓으세요. 다른 사람 기도가 내 기도예요. 네가 헤아리는 만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6장이구나. 에? 자, 그래서 이제 단정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냄새가 엄청나는 거예요. 통명스러운 게 영적인 냄새예요. 쌀쌀맞은 거, 통명스러운 거. 아니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고왔으면 주일날 오면 좀 빨개져야 되는데 통명스러우면 여러분. 에? 여러분들 꼭 깨달기를 바랍니다. 에?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토요 예배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6절에 에? 이방인에게 헌금하는 건 망하는 길이라고.
이방 종교에게 헌금하는 거는. 예? 예. 그런 거죠. 이방의 마음 뺏기는 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마음 뺏겨보세요. 다른 것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다 마음을 훔쳐가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잠궈. 에? 내가 아직 눈이라도 주는가 봐. 그러지 마시고 눈길이라도 한번 예수님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뭐 어려워? 눈을 기지 말고 참. 에?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다 맡겼잖아요. 모세한테. 에? 그러면 뭐냐, 교회 담임 목사한테 다 맡겼다 소리입니다.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장하고 지나가다 채우다. 그러니까 내가 채워야 돼. 영권이 없으면 막 싱숭생숭해지고 의심이 들어오고, 왜 나는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런 것도 들어오고, 왜 나는 좋은 말로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지간히다 맞춰고, 이 사람은 간이 아프고 저 사람은 폐가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픈 간을 만져줘? 여러분, 다 맞춤식 서비스잖아요. 서비스가 예배입니다. 서비스란 말은 어떤 뜻이냐, 풍랑을 만난 배를 고정을 시켜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풍랑을 만난 것을 다 고정을 시켜놔요. 고정을 시켜놓자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싹쓸이 바람에 불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되고 위선을 벗어야고 죄를 벗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꾸며야만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꾸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맘때라는 건 정한 시간, 기회, 사건들의 변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건들이 변천, 믿었다 안 믿었다, 도망갔다 왔다, 마음 열었다 안 열었다, 그래도 그 미니멈과 맥시멈을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주 나쁠 때 사이클을 맞추면 그 사람은 휴거가 안 되죠. 하여 내년에 형용사 명 여성 단수,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1년이 내년이 될지 10년이 내년이 될지 내일이 내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형용사니까 체질이 준비가 되어지고 모양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형용사라고 그럽니다. 모양만 만들었는데 체질이 능구렁이야. 그럼 능구렁이 지배를 받아요. 외한 나시. 이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네가 조금 손해봐. 조금 이따 100배 줄게.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안 돼요. 난 못 믿어요. 그냥 한 배로 갈래요. 그냥.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한테 드리면 믿음으로 주세요. 첫째,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드릴 것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좀 드려보세요. 마음이라도 드리다 보면 막 이렇게 샘솟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여성 단수입니다. 내년이라는 것은 복잡하니까 간단해. 분해가 형용사 여성 단수야. 그러니까 내년도 이맘때가 여성이니까 내년도 여성이에요. 에? 원형은 하야입니다. 하이라는 어근에 써야 되는데 PL형입니다. PL형은 뭐라고 그랬죠? 강압 능동형. 내년 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너한테 온다, 이 그런 거예요. 에? 다음 주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너한테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에? 뭐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여기서 이삭이라는 것은 아이입니다. 왜 이삭이라고 졌냐면 조롱에서 조롱원 이삭이 되어져서 이스마엘한테 조롱을 받고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우관계나 죄종관계에서 그렇게면 나가서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PL형은 강함 능동형이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잘되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 생명을 되찾다, 기운을 얻다. 그래서 이래 됐어요. 에? 그러면 잘 되니까 이삭을 낳겠죠. 기운을 얻었으니까 이삭을 낳겠죠. 에? 여러분, 기운 없으면 어떻게 보통 생육법으로 이삭을 낳습니까? 할 법 나 안 되네. 그럼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 에? 자, 그래서 구원을 하다. 부사로서는 정령. 에스겔서 3장 21절. 그래서 부사로서는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신선한. 에? 인생을 신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방 오셔갖고 하나님이 말씀 오시는데 또박또박 지금 대꾸를 하고 있잖아요. 못난다고. 에? 여러분 상담해주고 예언해주면 또박또박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정도 기다리다가 안 줍니다. 이제 안 주는 게 뭐냐? 관계를 슬쩍 여는 척하고 닫어.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잘해주면 관계를 끊는 거라고. 독사 같은 코치를 만나야, 에? 눈에다가 힘 주거라, 막 이러면서, 그죠? 너 어젯밤에 뭐하고 눈이 힘이 없어? 막 이러면서, 유격 조교처럼 빨간 모자 쓰고서, 어디 보이나?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막 이렇게, 그죠? 왜요? 총을, 우리가 사역의 총을 들었으면, 마귀를 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성도를 쏠 수가 있어요. 오, 뭐, 다라라라락 다 죽여버려.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서운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서운하고. 에? 그래서 사격할 때는 얼차리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 받기 전에 얼차리를 얼마나 주겠습니까? 어? 에.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 에. 재미있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암사기야. 그냥 맛있는 거나 잡수고 위험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심리적으로 달래주는 거잖아요. 처방은 여러분 아픕니다. 운동하세요. 운동하기 싫은 사람한테 운동을 하고 꼭 그러죠. 에? 에. 자 이제 왜 힘내? 계속 접속사 감탄사 and to 그리고 그죠? 왜 힘내는 계속 접속사 왜입니다. 감탄사입니다. 원형은 힘냅니다. 어머역은 헨입니다. 감탄 불변사. 그러면 야 그때는 아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야 다음 주에는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야 다음 주에는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런데 그려 열려 이러겠습니까? 발짝발짝 뛰지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가 뭐 그런데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뭐라고 좀 예언해주고 설득하고 그렇게만 가 팍팍 주고 이야 막 이런 그럼 쇼맨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라나 모르겠어요. 아 염력이야 염력이. 에? 그런데 아멘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 에. 그러니까 감탄 불변사니까 감탄이 죽는 사람한테 감탄합니까? 남은 사람한테 감탄합니까? 에? 불변사니까 이게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꼭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시부사입니다. 지시부사. 조그만 것도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에? 그래서 원령은 자, 보라! 의문사로 뭐뭐인지 조건 접속사 뭐뭐시면 뭐뭐을 보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감탄했는데 설교로 하나님이 감탄하셨는데 나는 맹숭맹숭이야. 에? 여러분 뭘 맞아야 도둑질도 하지. 우리 기도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에 오는 거예요. 에? 막내딸들은 다 도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 냉장고에 많이 있네? 그러면서 다 가져간대. 에? 그래도 예쁜 도둑이잖아요. 카카카 이러잖아요. 빙그레 웃어요. 저것이 결혼하기 전에는 쫙쫙쫙 오더니 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맨 아들이 그렇죠. 여기서 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명사 남성 단수 원형은 맨 어머니어그는 바나.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전치 않으면 이 바나라는 어머니는 짓다 세우다.
어머니가 뭐를 져놓고 세워놓고 신앙을 세우고 선앙을 건축하고 신앙을 입히고 신앙을 만들고 응? 신앙을 회복하고 이게 회복하다 세우다 만들다 입히다 이것이 어머니 어근이에요. 건축하다 이것이 어머니 어근 건설하다 이거 어머니 어근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아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 왜 사라 11절에 보니까 왜 아브라함 왜 사라 제케님 그럼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왜 아브라함 왜 사라는 말은 계속 접속사예요 두 사람이 제케님 늙었고 형용사 남성 복수 그러니까 형용사가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야 이제는 이제 형용사가 애기 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 이미 죄를 저질러 놓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한테 확 눈이 뒤집혀 가지고 조건 불변 접촉사 루라는 걸 하나님 앞에 썼어. 나는 이제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난 강권하니까 이삭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건 불변 접촉사로 가요. 예. 나는 그딴 거 싫습니다. 사역이나 줄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배나 감해주세요.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드려야 믿음을 주십니다. 어? 여러분, 관계를 개선하려면 자꾸 드리다 못 하거죠? 저놈이 죄를 졌어도 그래도 나한테 마음은 떠나질 않았구나. 어?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이 부자면 팔랑개비처럼 드러납니다. 에? 손주녀물 보냈다가 아들이 왔다가 며느리가 왔다가 아주 그런 왜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이 지금 상속받을 혈통이 부족해요. 이 시간에 상속받은 혈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쌀쌀맞고 인색하고 그분이 인색하면 천년 기도에 응답을 준다면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어. 에? 믿음이자면 지금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를 어떻게 옮기겠어요? 에? 그럼 늙었고의 말은 자켄이란 말은 고전 히브리어가 보니까 늙었다는 죽음이 임박하다. 아니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그러면 자켄 이 뜻을 적용하면 망하는 것이 임박한 사람한테 무슨 부자라고 설교해주면 누가 믿겠어요? 에?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믿으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에?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신방입니다. 에? 에. 그래서 시필령은 나이가 들다. 시필령이라는 그냥 있으면 나이가 드는 거잖아요. 에? 에. 그래서 노인, 어른, 늙은이 이런 거로 번역이 되지요. 바임, 바야임, 나이가 많아. 바야임이란 나이입니다. 불불리 전치사 빼, 정관사, 장모음하. 그러니까 장모음하니까 늙음이 지금 분리가 되질 않고 늙은 상태가 오래 왔다는 거예요 이미. 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늙은 것이 오래 왔어. 그러니까 신선하지를 않고 어떻게 되지요? 고리타분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만 또박또박 대꾸를 해. 그러니 하나님도 이제 마음 닫어. 하나님은 언제 마음 닫느냐? 죄종이 마음 닫으면 닫아버려요. 왜요? 왜 닫습니까? 너에게 맡겨줬으니까. 맡겨줬는데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 출애굽기 32장 7절에 내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꼭 여러분 아멘에서도 해결받길 바랍니다. 에? 에. 호 라오스 수스 호라는 말은 그 타락한 사람들 그 아피스를 섬기는 사람들 정관사입니다. 호가
72년에는 제가 72년을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예? 그짓 집에 가선 그짓 부부간의 말은 그짓 그 행동을 정관사 호라는 거예요. 라오스 백성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그렇게 하면 모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수스 내 백성이다. 나는 저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못 얻었다. 너한테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예? 모세 너한테 죄를 너무 왜? 나 혼자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썰레썰레 내둘러서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합니다. 빠 야임 불불리 전치사 빼 정관사 하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늙었지 할 수가 없는 조건이니까 하나님이 신방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신방 오셨으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는데 나이 타령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라는 조건불변 접속사 나는 그거 못 얻었는데요. 나는 그 직분 감당 못합니다. 나는 예배 따박따박 못 드립니다. 조건불변 접속사 루라는 거를 아브라함이 썼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면구스러웠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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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나 좋아. 임미라는 하나님을 대우하는 조건불변 접속사를 썼으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인간 편에서 조건불변 접속사가 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건불변 접속사가 임입니다. 어? 그럼 우리는 조건불변 접속사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어? 그리고 죄 짓고서 함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좀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제가 죽더라도 좀 잘 왜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 언약의 백성을 아닌 백성을 지켜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하고 친구 사이니까 이삭처럼 비슷하게는 해줄게. 그래서 거기도 열두 방백을 만들어줬어요. 예? 네. 자 요거고서 마감하겠습니다. 에? 나이라는 말이 정관사 하고 장모음하니까 불불리 천사 빼니까 안 된다는 고집이 쭉 내려온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성막을 하잖아요. 성막은 10개월 동안 졌어요. 성막은 애굽에서 나온 지 6개월 동안 하다가 10개월 동안 이제 성막을 졌습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헤롯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46년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결해지려면 46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시대가 지나고 교회 시대는 지금 받아들이지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낼 때 하나님이 불러낼 때 교회에서 불러낼 때 목회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낼 때 순종하면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벗겨이신 예수님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46년 걸리는 사람하고 3일 만에 부활의 영이 임하는 사람하고 10개월 동안 성막을 10개월 동안 거듭나는 사람하고 꾸며야 되니까요. 내적인 것을 꾸미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어?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불불리 전세사 빼기가 중요한 거예요. 고집을 계속 부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 네. 그래서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나이니까요. 원형은 요음입니다. 덥다. 나이는 덮어져서 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덮어져서 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에? 잘 모릅니다. 생명의 시계를 하나님이 70년, 80년, 90년을 해놨는데
생명의 시계가 쌩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멎어요. 어떤 분은 돌연사, 어떤 분은 심장마비, 어떤 분은 암. 왜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명의 시계를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년이 죽을 사람이 10년 계획을 세우고 가요. 종말론적인 신학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에? 아이고 저 택한 백성 어떻게 걸었어? 그냥 다 천국까지 이렇게 쉽게 믿다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 자신이 늘 여러분 우리 해외 여행 갈 때 준비해야 해요. 여권 뭐 기본적인 것은 다 준비를 하잖아요. 에? 자 그래서 고전 히브리 가본 뭐뭐 안에 결합하다. 나이는 몸만에 결합하다. 날들 동안 세월, 수원, 일정한 시기, 부산은 종신토록. 그래서 만화 이 말은 빠임, 동사 가을형, 분사 절대형. 나이가 많은 것을 절대형이야. 왜? 분사야. 세월이 왔어. 내가 자연적으로 10년 젊어질 수가 없어. 10년 전으로 내 맘대로 갈 수가 없어. 이게 분사하고 절대형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젊을 때로 갈 수가 없잖아요. 젊음을 지금부터 꾸며야지. 지금 나이로 멎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믿음도 없으면서 20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꾸미시길 바랍니다. 영이 새로워지면 얼굴이 새로워져요. 어? 에, 믿음도 없으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어? 그러니까 절대형 남성 복수예요.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원형은 뽀예요. 고전 히브리어 보면 가다의 분사형입니다. 많다는 것은 어디로 갔어? 불신앙으로 확 갔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엄청나게 갔어. 그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죄종이 상담해 주지 않은 방법으로 그냥 확 갔어요. 가. 그것도 분사형이니까 가지 말라고도 지금도 가고 있어. 고치라고도 지금도 안 고치고 가고 있어. 그런 응답은 묘연하죠. 어? 응답은.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끊어졌대요 또. 에?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대. 에? 자 고전님은 안으로 들어가다. 시필령은 가져오다. 도착하다. 그 다음에 늙어감에서 죽음에 임박하다. 늙어감에서 죽음에 임박하는 것이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침범하다, 끌어오다, 데려가다, 불러들이다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나이가 많아져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하달. 동사 가령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이제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생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 보면 나는 안 된다. 자본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성품이 안 좋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원형은 하달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보면 버리다. 이제 자기가 믿음을 버린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면 믿음이 연결이 되는데 네.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내가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지하다.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를. 억제하다. 그만둔 거예요. 또 그만두다. 조용히 하다.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말을 할 줄 알고 가봐도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바이바이 하고 가는 거예요. 게을리하다. 게을러. 하라고도 안 해. 게을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걸 게을른다고 그래요. 내 편에서 보면 한 거고 지도자가 보면 안 한 거예요. 건성건성이야. 사단이 들어와. 건성건성 박수치다가 어떤 분 갔어. 아까도 건정건정 하다가 부인은 가고 휴거해서 가고 자기는 밥상머리에 남았어. 그 밥이 밥맛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돌보지 않다. 끊어졌기 때문에 돌보질 않아. 홀로 두다. 아무도 안 찾아와. 끝나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러셨어요. 못하니 그러셨어요. 못하니 무엇하니 예.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왜 걱정하니? 그런 뜻이에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룬 것을 뭘로 이루어요? 진리로. 진리의 상징성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진리는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꼭 진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사명감당하다가 부활의 보상을 많이 받기를, 하나님의 심방을 이 시간에 받았으니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